억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돕고 싶다는 한 아이 엄마의 생각이 손배 소송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모금운동, 노란 봉투 사업으로 발전됐고 유명 연예인도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보낸 편지는 많은 시민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 결과 모금 시작 15일 만에 목표 금액 4억 7천만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의 손배액은 약 47억 원. 한 사람당 4만 7천 원씩만 낸다고 해도 10만 명의 기부자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쌍용차 지부를 포함해 총 17곳. 회사가 청구한 손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1,235억 원이며 사업장별 가압류 금액을 더하면 약 182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별로 손배 청구액을 정리하면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금액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에 각각 약 225억 원과 약 25억 원, 아산공장 산해 하청 지회에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레일로 지난 겨울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에게 약 227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약 143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개개인이나 단체의 변상 혹은 기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범사회적인 기구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2월 26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출범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 등 각계 인사 약 400명이 모인 손잡고는 노란봉투 기금 및 자체 모금액을 모아 손배 가압류 피해자들의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손배 가압류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꾸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손잡고 피해 사례 보고자로 나선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은 2011년 파업에 나선 후 지금까지 회사와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며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인 해고자입니다. 회사는 파업 후 금속노조 위성기업 아산 영동공장 두 지부와 홍종인 지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13명에게 손해배상 약 4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40억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연봉이 3,900이었어요. 거기 세금 빼면 얼마 가져가지도 못하지만은 그거의 몇 배인지 만화 영화에 보면은 갑자기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으로 이만한 해머 있잖아요. 10톤, 100톤 뭐 저게 빵 하고 때리잖아요. 딱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직장 폐쇄 되던 날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조합원들이 요구한 게 밤에는 잠 좀 자자 그 정말 예, 그냥 아주 쉬운 그런 거를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큰 40억이라는 거를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아직도 이제 저는 이해를 못하죠. 홍 지회장은 회사가 먼저 공장을 폐쇄해 기계 작동을 멈춘 결과 손해가 대폭 늘었다며 법원이 인정한 피해액 약 20억 원 중 약 12억 원을 노조가 갚아야 한다는 판결에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직장 폐쇄를 한 것은 사측이 한 것이고 그럼 직장 폐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라인이 끊기는 건 당연한 거고 만 5일 동안 정거하며 있으면서도 기계 하나 안 건드렸어요. 억울했죠. 진짜로. 가슴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억울해요. 손해배상 소송은 회사만 제기한 게 아닙니다. 파업 당시 노조의 행진을 막은 경찰은 충돌로 인해 인력과 장비에 손상이 생겼다며 민주노총 소속 지부 7곳과 조합원 24명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노조원들 재산의 일정 부분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 지회장의 부인 윤현미 씨는 소송에 휘말린 남편 대신
힘들게 가정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뜨거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래이래해서 힘들게 이렇게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되니 매일 먹을 수는 없고 엄마가 월급 탈 때마다 사줄 수는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우리 돈 없어?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제일 마음 아팠죠. 손배가 딱하니 닥쳐버리니까 아, 내 인생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 가족은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조금 더 가르쳐야 되는 내 자식은 그 와이프는 이 생각밖에 딱 안 들어요. 홍 지회장은 회사가 선배 대상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했으며 그 결과 기존 노조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됐던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내 마음은 진짜 저기한데 내 집안 형편이 가정사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손배에 내가 거기 대상이 있는데 집이 가압류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을 잡습니까?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잡아요.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손배 청구액이 과도하게 계산되며 법원이 노동법적 특성을 무시한 채 그 추정액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원의 수에 따라서 한도를 정합니다. 또는 불법합이라 하더라도 불법합에서 동원된 폭력이나 방화가 행사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고 손해배상 액수를 낮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범위와 손해배상의 고조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몇백은 또 가능한 거죠.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는 파업 기간 동안 매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출된 고정비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심지어 홍익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파업 중 교직원들의 회식비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노동법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손해 입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 경우가 참 많아요.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불문하고 무조건 손배 가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럴 만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만 하면 법원이 그걸 너무 쉽게 받아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조항 자체를 비롯해 사법부의 잘못된 법 해석이 손배 가압류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노동조합합이 경영권에 개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좀 풀어 말씀드리면 정리해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 됩니다. 준법투쟁이라는 게 있는데 법을 다 지켜서 파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또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 수단 모두에 있어서 매우 합법의 범위를 좁혀뒀기 때문에 법원도 이제는 노동법이 그 민사자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동3권이 만들어져 있고 노동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별로 그렇게 노동법의 특별법적인 지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해가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손해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데서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계속 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검찰과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회사 봐주기식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며 회사 측에 권유했다고 합니다. 합법 파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파업에는 엄정 대응, 회사 손배 요구는 쉽게 인정하는 사법부. 홍 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동 3권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조했습니다. 너 돈 많아? 돈 많으면 내고, 없으면 죽어, 기어.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동 3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로. 2012년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고 권유했고 법원은 총 1,235억 원의 청구액 중 현재까지 약 320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6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